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몽키맨. 그렇습니다. 원숭이 남자. 그렇죠. 네. 원숭이 남자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뭐랄까 2020년도 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을 많이 또 다루게 됐는데 뭔가 약간 물론 이게 2019년도에 출시된 이펙터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출시가 됐었지만 우리가 못 만나본 그렇죠. 이펙터들도 지금 리뷰를 하고 있겠지만 뭔가 이를 갈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좀 압도적인 맞아요. 저희가 이 몽키맨을 리뷰하기 직전에 사운드를 잠깐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조금 더 멀티적이고 아날로그 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되 결국에는 좀 디지털적으로 더 가서 편의적인 페달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사실 지금 이펙터 회사들의 거의 공통적인 움직임들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팩트한 거에 여러 기능을 넣고 유저 친환적으로 만들어서 단순 프리셋을 넘어선 이제 스톤박스 같은 느낌까지 줄 수 있느냐가 사실 요즘 페달의 맞습니다. 트렌드 포커스인 것 같은데 제이로켓은 몰라. 내가 잘하는 거 할 거야. 근데 하지만 약간의 추세는 따라가줄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한두 개 넣어줄게. 컨트롤 해봐. 근데 우리는 그 듀얼적인 기능을 넣는 느낌이 뭐냐면 원래 너네가 썼던 앰프. 맞습니다. 원래 앰프에 이 기능 다 있었잖아. 그냥 그거 담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홈페이지 상의 정보에 따르면 이 몽키맨은 연주자를 역사 속으로 데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갱의 황크 49이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스탠리덴의 키드 샤를 마류 등에서 들었던 사운드를 연상시키며 스프링 리버브가 내장되어 오래된 트위드 앰프의 리버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을 해냅니다. 몽키맨의 스피커 브레이크업 노브를 돌리기만 하면 깨끗하고 폭발적인 스피커 사운드로 전환되며 오버드라이브 부스트를 프론트 엔드에 위치시킨 후 오래된 트위드 앰프의 압축된 사운드를 연출하여 클래시컬한 리드톤 을 완성을 합니다. 고전적인 트위드 앰프의 다양한 크랙업 사운드에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더하여 매우 유니크한 사운드를 완성하는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피커 브레이크업 오래된 트위드 앰프의 스피커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가운데 스프링 리버브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일단은 리버브를 뺀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 거거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네. 저희가 이 공교롭게도 요즘에 둘이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랭크업 된 사운드들을 많이들 들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크랭크업 된 사운드,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의 볼륨과 게인을 올려줬을 때 발생하는 그런 사운드를
저희가 녹음해서 담기 위해서 옥스라는 아이템을 또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적절한 볼륨 양에서 그 자글자글한 그 스피커 브레이크업 된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어요. 리버브를 살짝 올려볼게요. 좋네요. 리버브를 많이 높일 거고요. 라운드 브레이크업을 조금만 스피커 브레이크업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사담을 붙이자면 운총 씨랑 저랑 12월 달이었죠. 일이 있어서 광주에 같이 내려갔었어요. 네네네. 내려가서 이 어떤 매장에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엄청난 빈티지 악기 맞습니다. 매니아셨어요. 한 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처음 그쵸? 봤어요. 그래서 감히 약간 좀 미니 박물관이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아까 운총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장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었는데 굉장히 빈티지한 앰프, 빈티지한 페달, 빈티지한 기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셨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은총 씨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연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요즘 악기들과는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아 정말 매력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근데 과연 이 사운드를 현대 음악에 녹일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빈티지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에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앰프에 브레이크업 된 사운드냐라고 물었을 때는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뉘앙스 자체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은총 씨의 버릇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기와 잘 맞는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운드가 나오는 페달을 만들게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겁니다. 멋있습니다. 와, 이런 스타일의 페달을 원하셨던 유저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이건 앰프예요. 그렇죠.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장에 기타를 메고 오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몽키맨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손오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오공 정말 이거 진짜 뭐 기업 브랜드가 어쨌든 제이로켓으로 지금 쭉쭉 가고 있는데 정말 제이로켓을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제이로켓이 정말 현영님 말씀처럼 일을 갈았구나. 일을 많이 갈았고 저희가 늘 리뷰할 때마다 정말 고충이 큽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안 좋은 악기를 리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악기만 리뷰를 하니까 점수를 짜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걸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이펙터 타임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던한 거를 무조건 높게 주지 않아요. 그쵸. 그냥 잘 맞는 걸 좋아해요. 그 빈티지한 맛이 있으면 또 빈티지한 것 때문에 좋아하고 모던한 맛이 있으면 모던한 색이 있어야 되죠. 네, 색이 저희는 색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제이로켓은 이번 페달 정말 너무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런 페달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새로운 기술 시간 여행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홈페이지 상에서 역사 속으로 데려간다는 말 자체가 그냥 허세가 아니었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타임머신을 타고 저희가 시간여행을 떠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9.5점! 연타 홈런을 또 날립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그랬고 이름에서 다 이 원숭이 원숭이가 들어가 있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원숭이에 왜 집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새로운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